사망자 7명. 오늘도 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전을 특별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넘버원 특별기획. 자, 마지막 문제는요. 넘버원 네.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입니다. 네, 네, 우리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함께 모이셔서요. 문제도 풀고 그리고 일퇴세 안전수칙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일할 동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넘버원 씨 첫 출근. 얼마 전 면접을 봤던 골판지 업체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환영 인사를 마친 넘버원 씨는 작업장 내부를 한번 둘러보는데, 그런 넘버원 씨의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옷자락에 끼기 쉬운 기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골판지, 위험스러운 지게차에 날카로운 절단기까지. 조심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 바로 그때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가 보니 쓰러진 동료, 바로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조업계에서는 특히 자주 일어나는 이 사고, 전체 산업 현장에서는 1년에 16,000건이나 발생해 산업재해 발생률 1위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 특히 이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렇다면 산업재해 발생률 1위로 2005년에만 16,000건이 발생한 이 사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및 게임 사고. 절단 및 배임 사고. 감기 및 게임 사고냐, 절단 사고냐, 결정 양자 대결. 자, 마지막 문제는요. 두 개의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 택일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 1위고요. 2005년 한 해만 무려 1만 6천 건이 발생한 이 사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양자 택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기 및 끼임 사고와 네. 절단 및 배임 사고. 강경규 씨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저요? 네. 뭐라고 생각하고 뭐 말고 할 거 없이 역시 산업 현장 아빠 엄마들의 걱정거리, 자식들의 고민은 큰 사고, 절단 및 배임 사고. 이게 그거죠.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늘 강병규 씨하고 저건 어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궁합이 안 맞나요? 저는 당연히 감기 뭐 보기에도 및... 썩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차이도 좀 많이 있고. 저는 당연히 감기 및 끼임 사고가 아니겠느냐. 1만 6천 건이 발생했다면. 그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절단 사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쵸, 그때만 그쵸. 해도 동네에서 뭐 이렇게 뭐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취직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절단이나 이렇게 베이는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는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절단 작업을 하는 뭐 프레스기나 이런 거는 자동화. 많이 자동화가 됐고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반자동화 된 것들, 그런 기계 근처에서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날라주거나 어떤 중간 교각 역할만 하는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끼거나 옷이 끼거나 해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다친 사고를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역시 제 후배는 다르십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자동화가 되면 그렇지요. 오히려 이런 사고가 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뿐만이 아니고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배임이에요. 배임. 톱질이나 네. 이런 거 하다 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원초적으로 봤을 때 절단보다는 배임.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이거로 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절단 및 배임은 어떻게 뭐 사고를 당하지 사고를 당할 수 있어도 목숨까지는 안 이르는데 네. 감기미나 끼임으로 그렇죠. 가면 그렇죠. 이게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얼핏 딱 보면은 절단 및 배임 사고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보통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보면은 뭐 딱히 그다 그렇게 사고 날 것 같지 않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데는 경고장치 많이 해놓고 안전장치를 많이 둬요. 그래서 사고가 들라고. 그래서 감김이 끼는 사고는 사실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기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공장에 다 있어요. 야. 그리고 그거는 사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리고 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 큰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사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김종서 씨, 김종서 씨 너무 좋아, 너무 정답을 좋아. 공개하기 전까지는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믿어요 일단. 정답만 공개가 되면 저 사람을 뭐라 그러게. 아, 넘버원 씨가 여러분 화면 보셨잖아요. 넘버원 씨가 취직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판지 업체, 바로 맞아. 종이를 인쇄하는, 종이를 만드는 업체인데 목공수. 종이를 만들려면 그 넓은 종이를 적정한 크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레스업. 잘라내야 됩니다. 수없이 잘라내고 규격을 맞춰야 되고 그만큼 배임과 절단의 위험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넘버원 제작진이 저 골판지 업체 수많은 스텝이 가서 찍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고 절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오늘 화면에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 그 강경규 씨가 하나만 알고 맞아. 둘을 모르신데요. 이 재지 업체들이 대부분 커팅 작업만큼이나 많은 게 포장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포장이죠. 또 롤러 작업도 있죠. 포장도 요즘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기계가 확 감아요. 감을 때 그 기계 안에만 싹싹 그렇게 넣는 중간 작업만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그때 넣다가 포장을 뭐 같이 해버린다던가 막 해가지고 그렇게 감기거나 끼는 사고들이 빈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계식인데. 강병규 씨. 예.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요? 예. 저는 뭐 확인하셨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면 굉장히 표시가 많이 나는 스타일. 지금 많이 나요. 눈 많이 되게 검고 지금. 표시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강병규 씨가 나하고 눈을 3초 이상 못 맞춰. 자꾸 시선을 틀어. 그거는 직업병이죠. 침을... 투수 시절부터 타자를 제대로 보질 못해요. 이 역시 한번 믿어주세요. 강김? 강김? 그러면 절단? 배임으로 가겠습니다. 배임 사고. 참 이상하게 취해. 이거 하면은 꼭 혼자 취대. 자, 이제 의견을 하나로 역주 씨, 역주 씨. 뭐 같은 편인데 꼭 설득을 한번 해야 되네. 참 이상해. 자, 하나, 둘, 셋. 감김 및 끼임 사고. 감김 및 끼임 사고. 저를 지지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산업재해 발생률 1위로 2005년에만 16,000여 건이 발생한 이 사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감김 및 끼임, 즉 협착사고입니다. 협착이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뜻으로 기계 또는 설비의 좁은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끼거나 감겨서 생기는 사고를 말하는데, 가정이나 작업장의 기계가 대형화, 고속화됨에 따라 협착사고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한 재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전체 산업재해의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의한 재해는 기계 설비에 감기거나 끼이는 협착사고가 가장 많아 절단기 등에 의한 절단사고의 4배에 달하며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떡기계에서부터 컨베이어 벨트, 심지어 주차타워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전 및 반복 운동을 하는 기계들. 그 중에서도 감김 및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회전축이 있는 기계들. 벨트나 체인이 돌아갈 때 회전축과 벨트 사이에 신체가 감기거나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신체가 감기거나 끼이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복을 입은 마네킹. 이 마네킹을 컨베이어 벨트 끝에 세우고 마네킹의 허리를 살짝 숙이자
비중 나온 옷자락이 벨트 밑에 끼더니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옷자락. 자세히 보니 회전축에 옷자락이 걸리더니 어떻게 설설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신체가 옷과 함께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옷이 몸을 압박해 질식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남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복이 감겨 늑골이 부러져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축에 옷이 아닌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갑에 찰흙을 넣어 만든 마네킹의 손을 회전축에 가까이 대자 순식간에 감겨서 뭉개져 버리는데 그 흉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쇄기 역시 협착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분쇄기는 고체를 부수는 기계로 공장뿐만 아니라 방앗간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고추 분쇄기. 제작진이 이 분쇄기에 고추를 넣자 곧바로 잘게 부서지는데 만약 실수로 손이 가까이 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장갑 안에 나무젓가락을 놓고 고추 분쇄기에 가까이 하자 눈 깜짝할 사이 말려 들어가는 고무장갑.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든 나무젓가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찔합니다. 이러한 분쇄기 사고는 기계를 닦던 중 무심코 작동 스위치를 눌러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협착사고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가정에서도 흔히 쓰는 믹서나 드릴, 특히 전동 드릴은 엄청난 속도로 고속 회전하는데 벽에 힘껏 누르고 작업을 하다 손이 미끄러져 드릴에 닿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데 실제로 손이 전동 드릴의 회전부에 닿는다면 어떨까요? 목장갑을 낀 마네킹의 손에 전동 드릴을 밀착시키고 드릴을 회전시키자 무서운 속도로 휘감기는 마네킹의 손. 감긴 옷이 잘 풀리지도 않을 정도인데 실제였다면 손에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면 손의 민감도가 둔화돼 더욱 위험한데 한 30대 남성이 드릴 작업을 하다가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손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기 및 끼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 폭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짓단, 긴 머리나 장식, 끈을 늘어뜨리는 복장은 감기 및 끼임 사고를 유발하므로 절대 금물. 늘어진 옷자락은 단정하게 정리하고 헐렁한 소매단은 단추를 잠고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모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고 청소나 수리 작업 시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수리 중에 팻말을 걸어둬야 합니다. 뛰거나 감기지는 않을지 꺼진 기계도 다시 보십시오. 그야말로 감기 및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다시 한번 주의를 점검하고 하나 기본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예방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 화면 보시면서 정말 끔찍한 상상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네.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감기거나 끼이는 사고의 유형 화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또 다른 끼임 사고로 대표되는 것이 지게차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지게차는 자동차와 달리 앞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싣는 등 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산만하기 때문에 그 지게차를 앞뒤로 그 전진시키거나 후진시키거나 할 때 그 사람을 못 보고 그대로 밀어서 벽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게차를 작업을 하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그 앞뒤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게차 주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 알려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및 끼임 사고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가실 때 옷차림 꼭 확인하시고 네. 소매가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네.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네. 친구들이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작업복을 또 그 네. 현장에 나가서 갈아입으시는 분들도 서로 봐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어떤 화면에서 보니까 꼭 그 작업에 나가기 전에 뭐 문제 없어 뭐. 뭐 요즘 헬멧 좋아 하죠. 뭐 이렇게 예, 하는 걸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네. 아, 모두들 그런 마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많은 지식을 뭐 늘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만 김종서 씨를 보면서 이웃도 잘못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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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도 잘못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원! 감사합니다.